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연일 계속 보도되는 사건, 사고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내용이 돈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하늘을 찌르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각계 지도층들이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몰락하는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유독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곳, 내 가정이 있는 곳,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있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한때는 국민들이 존경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질 때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사건 배후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을 비참하게 몰락시켜버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이 사람을 외면하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를 죽입니다. 보험금을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한 것을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주무시는 집에 불을 질러서 방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옥상 아파트 난간에 세워놓고 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시집간 딸이 아버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도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우후죽순처럼 시대가 발달할수록 신종 범죄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돈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성경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은 결코 인간이 사랑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되고 내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교만이 우상 숭배라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든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신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단 한 가지, 탐심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탐심, 마음에 탐하는 것, 이것이 왜 우상 숭배라고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십니까? 성경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시중을 들고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불이른 영들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서시기 위해서 지었는데 타락한 천사장 하나가 그 무리들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리를 탐을 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스러운 이 피조물로 지어진 이 타락한 천사장을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이 자가 바로 악령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땅으로 내쫓긴 이 타락한 천사, 이 자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말씀하시기를 옛뱀, 옛뱀은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입니다. 유혹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낙원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바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 하와 부부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것은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이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탐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뱀이 다음같이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 사단마귀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여기에서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더니 선악과를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지 모릅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아담 하와였지만 마귀와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이것이 이 마귀의 영이 이 하와에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탐심을 갖게 된 그는 선악과를 바라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심의 원주가 누구입니까? 선악과를 탐을 내게 만들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차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탐심의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함으로 해서 죄인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내었던 자입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자리를 쳐다본 자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온 그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게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이 탐심이 어디로부터 들어왔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던 이 아담 하와를 성경 강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에서 그들을 내쫓아버렸었습니다. 선악과 몇 개 때문에 마귀 말이 속아서 이 탐심의 마음을 가졌던 그들은 에덴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인류의 죄는 어디부터 시작되었나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죄 중에 죄가 탐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덴의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그 선악과까지도 탐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 건강 주신 것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가정 주신 것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면서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린 것에 대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를 찾으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친 탐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 만들려고 탐심을 내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다가 그들은 패망해버렸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버립니다. 우린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욕심을 낼 때 반드시 여기는 누가 개입하냐면 사단 마귀가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되었다. 아닙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신을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 삼으십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각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 특별히 교회 안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그가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팔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추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내게 얼마나 주려느냐 흥정을 했습니다. 결국 은삼십을 받았습니다. 은삼십을 받았던 그는 이것을 쓰지 못합니다.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 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물러가서 목 매달아 죽으니라 했습니다.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목을 메어 죽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목매달아 죽고 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배가 터졌다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데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신이요, 네 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돈에 집착을 하고 감히 해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그 죄 가운데 죄가 예수님을 은삼시 팔았는데 왜 팔았습니까? 자기 배 채우려고. 배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배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자는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네 배가 신이요. 우리는 내 배 채우려고 배가 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게 급급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단 마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을까요? 이런 탐심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죄짓게 했던 탐심을 집어넣었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감히 팔아라는 소리,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전에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 돈에 집착을 했느냐면 예수님 몸에 부어들었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 있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300데나리온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노동자 1년 노임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갖다 부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까운 것을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저것을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했던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아까워했습니다. 그만큼 돈에 집착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 구름떼처럼 따르면서 환호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돈 벌 줄 알았습니다.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것은 전혀 이 사람은 관심이 없고 단 한 가지 돈궤를 맡은 자, 그는 성경 강조합니다. 도적이라. 결국 이 사람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 넣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넣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는 언제 들어올까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오는 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고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마음속에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던 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그러면 이 가룟 유다를 이용했으니 이제는 가룟 유다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도록 충동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이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어느 정도로 먹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렸냐면 이 가룟 유다에게 넘어뜨렸던 이 마귀는 이번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시장하셨습니다.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이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내놓은 것이 뭐냐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인류 최초의 죄를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먹는 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시대를 타고서 흘러내려오더니 아간에게 들어가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더니 예수님 앞에서까지 와가지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탐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교회 말세의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이 땅을 떠나는 동안 우리는 교회 생활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징조냐면 한국 교회의 징조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시대까지는 또 500년 이상 올라갑니다. 약 2500년 전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사단 마귀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라면 왜 사단 마귀가 예배를 금지시킬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시는 분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에 모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제사를 금지시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예배가 줄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주일 저녁 예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를 점점 줄입니다. 구역 예배 줄이고 지금 한국 교회 보게 되면 수요 예배도 사라진 교회가 있어요. 과거에는 철회 예배가 금요 철회 예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금요일날 보면 교회가 문을 닫아놓은 교회들이 많아요. 새벽 예배도 안 드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는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세상으로는 많은 돈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는 대단히 인색해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한데 이것을 못 드리게 합니다. 점점 교회를 죽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들은 드리기가 싫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이 싫어서 인색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종을 그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들은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오느냐. 말이 떨어진 순간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모합니다. 다 성령 사모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비춰서 과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성령을 속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세요. 성령님은 성결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무엇을 속였나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더해지는 것을 속여버렸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건 몇 푼어치 돈 아끼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은 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왜 그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이것이 물권입니다.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오는 복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늘에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노력에서 얻는 축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부어주신 축복은 우리가 한계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게 주노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범사에 우리가 남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고, 그리고 탐심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